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이번 주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현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체크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한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오늘의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셔서 이번 주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의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말 사이에 독일 도이체뱅크 등 금융권 리스크가 재부각되나 싶었었는데요. 다만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과 이 SVB에 대해 퍼스 시티던스의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먹구름은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업종 LG 에너지 솔루션발 뉴스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영향으로 출발은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423선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상승력이 출발하자마자 둔화되더니 오전 11시께 저점을 찍었고요. 이후에 하락폭을 조금은 만회하면서 전거래에 대비해서 0.24% 내린 2409.22포인트로 2400선을 지켜내면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과 기관만의 순매수를 들어왔습니다. 특히 기관은 장 마감 20분 정도를 앞두고 매도에서 순매수로 자리를 했고요.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1,700억 원가량 가장 비중 크게 담아냈습니다. 반면 매수를 이어오던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오늘은 900억 원 넘게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827선으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전 11시께 이 가장 저점인 817선까지 밀린 후에 계속해서 마감대까지 쭉 우상향 그려갔습니다. 금요일 대비해서 0.43% 상승하면서 827.69포인트로 강세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지난주와 같은 수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 기관 양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금요일에 이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금융 불안 여파가 조금 사그라들면서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으로 환율이 올라섰습니다. 지난 거래 대비 종가 대비해서 7원 20전 상승한 1301원 50전으로 1300원대 올라서면서 거래 끝을 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이창용 대표 그리고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이벤트들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창용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제가 예상한 대로 좀 네.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강세 이어진다. 계속 이어지고 네, 있고. 네, 맞습니다. 네, 반도체는 오늘 조금 수급이 좀 붙어줬지만 네. 아직까지도 2차 전지가 국내 1등 테마주로서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간밤에 좀 이슈를 좀 살펴보자면 왜 이렇게 2차 전지가 잘 갈 수 있는지 좀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도이치뱅크 사태가 이루어졌었고 유럽발 사태가 금요일 날 오후 5시 정도에 좀 이루어지면서 사실 지금 코코본드 리스크가 좀 있죠. 그래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 코코본드의 비중이 한 17%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채권 시장 안에서도 채권 리스크가 계속 팽배해 있는 상황. 그래서 사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전자산으로 속하게 됐는데 코코본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사실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유럽발 사태가 좀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주말 사이에 어느 정도 유럽발에서도 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 해결이 되는 모양새는 좀 보여주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 안에서는 아직까지 리스크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도이치뱅크가 거의 전 일자에 거의 8% 이상 저점 대비했을 때 14% 이상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안에서 아직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고 그리고 아마 이번 주 안에는 계속적으로 대형주들의 수급이 좀 약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JO라는 종목입니다. 네.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별주입니다. 그래서 개별주 장세가 이번 주에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JO가 탄소 나노튜브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또 잘 갔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단 강세로 인해서 JO가 오늘 27%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은 이제 현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믿을 만한 섹터나 아니면 흐름 테마가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잘 갔던 테마주나 섹터를 투자자들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실 개별주 장세도 그렇고 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이런 신규 상장주나 개별주를 좀 많이 공략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JO는 오늘 27% 급등을 했지만은 만약에 오늘 미증시에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유럽 증시 안에서 큰 변동이 없지 않는 한 아마 내일장도 이러한 흐름, 개별주 흐름,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JO 같은 경우에 따로 매수 전략은 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네. 우리가 또 공략을 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통해서 2차 전지를 다시 한번 공략을 한다고 하면 내일장 시초가도 공략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그 부분 시장에 대한 그리고 매매에 대한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손절은 한 3-4% 정도 내지를 잡아 두시고 내전 시초가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 오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도이치뱅크발 금융 리스크 부분 먼저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의 특징주 첫 번째 종목으로는 2차 전지 소재 종목 JO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번 주도 2차 전지 종목 또 개별주 장세 전망해 주셨고 이 JO는 탄소 나노튜브 사업 영위로 오늘 2차 전지 소재단 종목들 강세를 보이면서 JO도 28% 가까운 상승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자세한 정보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종목들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배터리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이지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지가 이제 저희가 이미 그쵸, 네. 단기 종목으로 들여가지고 네. 한번 수익을 냈었고 지금까지도 잘 가고 있더라고요. 좀 일찍 판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종목인데요. 이지가 이제 오늘 이제 많이 올라갔던 그 이유를 살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나왔던 소식이었는데 네. 물론 LG에서도 잘 갔어요. 잘 네. 갔었는데 오늘 이지까지 추가 상승들이 나왔었고 지난번 우리가 공략했던 구간이 바닥에서 막 올라왔던 순간이었던 3월 15일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정말 운 좋게도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하루 줬었고 그 다음날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이마만큼 올라왔죠. 그래서 한 네. 70% 정도 올랐더라고요.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이제 배터리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K배터리라고 하죠.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고 기업들의 최근에 이제 트렌드들을 보면은 하나는 LFP 배터리, 그리고 또 한쪽은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미국에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네. 작년에 비해 규모가 한 4배, 5배 정도 늘어난 투자를 발표하게 되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LFP 배터리 쪽에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상승을 해줬는데 지난주에는 전고체였다면은 이번 주는 LFP. 결국에는 배터리 안에서 계속 순환이 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사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장은 안 좋아요. 지수는 내려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시가총액 상위주가 배터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것이지 사실상 지수는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보통 돈이 이제 한국으로 쏠리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주를 저는 이번 주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은 발표를 해가지고 호재가 나왔지만 앞으로 SK 쪽이나 삼성 SDI 쪽에서도 분명히 배터리 호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밀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도전상한가 종목도 배터리 관련주를 준비를 했고요. 제가 여러분께 배터리주를 드렸을 때 성과가 항상 좋았었어요. 네. 이번 달, 지난달 계속해서 수익들이 바로바로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도전상한가 종목도 단기 배터리주를 준비를 했으니까 8시 공개방송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EG였습니다. 저품 전문가님의 지난 3월 15일 방송 통해 전략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투자 소식과 함께 LFP 배터리 전반 강세를 보인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저품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많은 정보를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저품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창용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도 네. 2차전지 쪽이네요. 네, 오늘 네. 2차전지가 강했죠. 네, 계속 네. 2차전지 쪽 소재단이 굉장히 좀 잘 가고 있고요. 네. 잘 가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재 그리고 원자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잘 가는 것으로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강원 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기존에는 사실 플랜트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 강원이 솔루션이 양극재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 이슈로 인해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강원 에너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좀 늘었거든요. 매출 영업이익이 각 60% 그리고 36% 증가를 하면서 실적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하지만 지금 강원이 솔루션이죠. 네. 강원이 솔루션 자회사가 사실 수산화 리튬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고 이 자회사가 이슈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밸류가 거의 9천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올해 주가가 거의 250% 상승을 했는데 과연 사실 강원 에너지가 네. 이만큼 사실 시적 면에서 반영이 되어 있는가 했을 때는 사실 좀 고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제 3월달 그리고 4월달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다만 이 타이밍 안에서 우리가 리튬을 공략하기 위해서 리튬 관련주 2차전지 소재단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성장성을 또 보긴 봐야 되거든요. 리튬이 거의 2030년까지는 컨센서스에서도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 근데 리튬이 사실 리튬 관련주들이 주가만 살펴봤을 때는 사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련주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하락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보더라도 거의 29% 급등 네, 상한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다음 거래일에는 어느 정도 하락은 예견하면서 공략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강원 에너지와 같은 소재단은 어느 정도 이제 눌림이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은 좀 충분한 관점 안에서 공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제 리튬 산업에 대한 성장성만 놓고 봤을 때는 계속 눈여겨는 봐야 됩니다. 눈여겨봐야 되고요. 다만 기술적인 포인트만 조금 잡아드리면요. 네. 25,000원대까지 조금 내려오면은 그때 정도 단기적으로 좀 공략이 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10% 정도 잡아 놓으시면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강원에너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2차전지 말씀해드렸던 EG나 강원에너지 모두 지난주부터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는, 등장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자회사 강원솔루션 양극재 소재 공급 사업이 영위하고 있고, 삼성 SDI 테스트 통과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주가는 고평가 구간으로 말씀해주셨고, 보수적 관점 제시해드리면서 하락을 좀 염두해보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마지막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터리의 날이었지만 네. 저도 이제 바이오주 네. 가지고 왔고요. 네. 오늘 3,000당 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 종목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급등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기술주,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또 이런 쪽으로 많이 성장, 이제 포커스들이 많이 묻혀져 있는데 3,000당 제약이 오늘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게 되면서 또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좀 들어와 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바이오 제약주들이 사실 요즘 많이 침체돼 있다가 기존에 잘 가던 지수가 좀 꺾이기 시작하니까 그제서부터 돈이 막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시겠지만 바이오제약 업종 자체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 보고서 시즌이 굉장히 민감한 시즌이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돼서 이제 위험한 기업들은 뭐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어떤 조치가 된 경우도 있지만 이제 살아난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3,000당 제약은 아일리아의 바이오 시밀러 SDC-411이라는 요 3,000당 제약의 그 이제 신약, 복제약의 임상 3상 결과가 이번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네. 거의 오리지널 약 대비해서 90% 이상의 유사성을 보인다.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오늘 주가가 많이 이제 올랐어요. 그래서 3,000당 제약이 올라간 거를 보면은 분명히 이제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장 자체에서 아, 이제 바이오도 갈 수 있구나. 기관 외국인들이 이런 종목도 이제 건드리는구나라는 인식들이 퍼지면서 제2의 3,000당 제약을 노리는 그런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3,000당 제약 자체는 지난달에 있었던 그 가계약에 있었던 공시 내용을 정정하는 그런 논란들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내일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단기 네. 투자자 이외에는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약 바이오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오르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바이오 제약주들의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길게 보면은 좋은 이유가 이 금리랑 연관이 있어요. 지금 기술주들도 그렇고 바이오 제약도 그렇고 네. 다들 빚이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번 상반기까지는 오르지만 하반기부터는 금리 동결이 된다는 전망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를 보고 길게 보신다면 지금 바닥에 있는 제약 바이오주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개별 일정으로 셀트리온이 오늘 되게 주가가 좋았잖아요. 셀트리온이 내일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정진 회장의 복귀라든지 이런 걸 다루게 될 텐데 셀트리온 같은 그런 대형주들이 올라오면서 바이오 제약주들이 같이 오를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3,000당 제약이 오른 것처럼 다른 제2의 3,000당 제약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일 셀트리온의 주주총회 그리고 3,000당 제약의 주주총회도 내일 모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아직 오르지 않은 바이오 제약도 들고 계신 분들도 아직 포기하지 말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3,000당 제약 오늘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28%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24일 장 마감 이후에 임상 3상 결과 발표 공시가 있었습니다. 오리지널 약 대비해서 90% 이상의 유사성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3,000당 제약의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 투자 관점으로 말해주셨고요. 기술주, 바이오주, 금리와의 관계성 설명해주시면서 하반기 전망과 함께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복귀, 주주총회 소식과
함께 모멘텀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도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계속 제가 네.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 네. 또 종목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증시가 갑자기 좋아질 만한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온 섹터가 어디죠? 2차전지죠. 그쵸? 바로 2차전지 쪽으로 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기술주 테마 안에서 계속 순환이 돌고 있어서 만약에 내일을 공략한다 그러면 배터리를 빼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던 이지도 70% 상승을 했고 네. 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캠트로스, 하나기술 다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8시에 합니다. 8시 공개 방송에서도 방송 딱 저 한 짧게 할 거예요. 네. 정말 짧게 내일 공략할 종목 하나만 던져드리고 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장이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라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방어하고 수익을 한번 내보자는 차원에서 내일 공략 가능한 단기주 여러분께 하나 소개 드릴 거고요. 또 공개 방송에 오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또 저의 또 숨겨진 종목들도 있으니까 8시에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터리가 장악했던 3월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공략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적풍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1시간 후인 8시에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죠.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적풍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정답을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꼼꼼하게 AS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매수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전략 주셨던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매수가 15,240원이었고요.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말씀 주셨고요. 오늘 장중에 5.64% 상승을 했고요. 2.62% 상승하면서 수익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어떤 전략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루만이긴 한데 네.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내일도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관련한 종목들을 우리가 좀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살펴보자면요. 계속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작년에 사실 수주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따져봤을 때는요. 사실 이 증착 방식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증착 방식이 다른 기업들과는 좀 다른 증착 방식을 통해서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이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SK 하이닉스향 매출이 상당히 좀 많았었고 거의 단위 매출이 너무 비중이 높았었는데요. 이 증착 방식 변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중국발 매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매출 캐파도 같이 늘어나고 고객사도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사실 국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반도체가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주성 엔지니어링의 지금 사업성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레벨업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특이점으로는 지금 재고자산이 좀 늘었다는 게 좀 특이점인데요. 재고자산이 거의 1,000억 정도가 됐는데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재고자산 안에서 제공품, 소위 말해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다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주 실적 캐파가 상승함에 따라서 제공품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건강한 재고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4월 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실적과 그리고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 반도체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우리가 4월 달 정도에 준비하는 전략으로 아마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딱 맞는 종목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기관에서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오늘 뭐 40만 주 매도를 했지만은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좀 들어오고 있는 점 그리고 기술적인 포인트만 봤을 때도 현재 장기간 박스권에서 돌파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면에서 그리고 실적 면에서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기존의 목표가를 10% 잡아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오늘 혹시 매수를 못하신 분들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금요일 날 제시해드렸을 때 20% 상승 시점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고요. 만약에 오늘 매수를 하셨으면은 5% 정도 수익권인데 아직 수익권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내일장에서도 시초가 매수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4월 만약에 2차 전지가 못 가게 될 경우에는 그 차선책 섹터가 아마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기술주가 최근에 상당히 못 갔었던 이유가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좀 있었고요. 특히나 사실 2차 전지 섹터만 빼고 보면은 사실 오늘장만 보더라도 거의 1.4% 이상 하락했던 지수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과도한 쏠림 현상이 좀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기존 목표가 그대로 가고요. 그래서 네. 혹시나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내일장 시초가도 매수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증착 방식 변경으로 매출 캐파, 고객사 또 중국 시장까지 앞으로의 전망, 사업성을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재고 자산 증가 부분도 설명해 주셨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돌파하는 추세가 나왔다 짚어주시면서 이 다가오는 4월에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실적 나오는 종목 준비 전략으로 내일도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AS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7일에 매수했던 포스코 엠텍입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한 종목입니다. 18,250원으로 거래 끝이 됐고요. 이런 중국 경기 회복 소식이 들리면서 좀 좋은 모멘텀 받은 것 같은데요. 포스코 엠텍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으니까 매도하는 전략일까요? 아직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인가요?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가 제가 기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가 이제 250% 상승을 보여줬었죠. 네. 그 포스코 엠텍이 그 후발주자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2차 전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믿을 만한 섹터가 없다는 겁니다. 뭐 3월달 지금 굉장히 2차 전지 섹터가 잘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소재달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양극재 관련한 소재단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요. 포스코 엠텍이 오늘 잘 갔던 이유는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리튬이었고요. 근데 우리가 좀 면밀히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포스코 엠텍이 리튬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1년 전에 사실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의 그 리튬 관련 그 소규모를 인수를 했다는 소식과 함께 포스코 엠텍의 그런 리튬 관련한 사업 추진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포스코 엠텍이 오늘장에 거의 상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요. 만약에 이제 포스코 그룹사가 이 리튬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관련해서 이제 포스코의 전체적 그룹주가 상승을 보여주겠죠. 근데 오늘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무관하게 일단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포스코 엠텍은 좀 면밀하게 좀 따져보면 알루미늄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해서 사실 뭐 오늘 29% 이상 상승을 보여줬지만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좀 무관하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사실 뭐 오늘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포스코 엠텍 후발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스코 엠텍이 오늘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었을 때 당시가 지금 이때고요. 사실 이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5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에 관련 후발주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랑톡방 오셔서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포스코 엠텍을 에코프로의 후발주자라 말해주셨습니다. 오늘 상한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해주셨고요. 포스코 엠텍 혹시 담지 못하셨어도 대표님의 노란톡 들어오시면 다음 종목들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16일에 매수했던 코스모 화학입니다. 수익 실현 이후에 지난 3월 20일에 다시 한번 매수 다시 유효하다 이렇게 AS 주셨고요. 오늘 장대 양모도 나왔습니다. 10% 넘게 오르면서 51,500원으로 거래 끝이 됐는데요. 코스모 화학 어떤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쭉. 네, 계속 네. 갈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지금 AS 해드린 종목들 대부분 이제 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섹터가 이제 동일합니다. 다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그 관점 안에서 2차 전지의 그 지금 현재까지 2월달, 3월달 흐름을 높게 보게 되면 사실 쉬고 있는 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도 2차 전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관점은 사실 좀 무리가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판단을 좀 하게 된다면 쉽게 판단하게 된다면 이번 주도 코스모학이 좀 잘 갈 것이다. 그 관점으로 좀 우리가 보유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시기가 바로 이때쯤이었을 겁니다. 네, 이때쯤에 이 종목이 5% 정도 상승했을 당시. 사실 이 종목이 이 정도 이 타이밍일 때는요. 사실 여러분들도 봤을 때는 사실 고평가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2차 전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모 화학도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만약에 2차 전지 이 종목 이외에도 2차 전지 소재단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 홀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홀딩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모 화학도 재매수하신 분들은 이번 주 계속 홀딩하시면서 4월달 흐름에 맞춰서 좀 매도하시는 전략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2차 전지 훈풍과 함께 2차 전지 소재단 종목들 모두 이번 주 계속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말씀 주시면서 보유로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진행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보다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도 AS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12월에 매수했던 반도체 관련 종목 암호그린텍입니다. 배터리로도 부각되는 종목인데요. 지난 방송 AS에서 전문가님께서 단기로 목표가 16,000원 네. 제시해 주셨고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6% 장중에 상승도 나왔고 지금도 종가 수익권에 있거든요. 암호그린텍 또 어떤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안 하시고 그냥 들고 계셨어도 네. 두 자릿수 정도는 수익이 나왔을 것이고 네. 만약에 올해 1월 달에 급락 나왔을 때 조금 더 사신 분들, 13,000원 이하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수익률이 아마 더 크실 거라고 봅니다. 배터리 관련주들이 다 좋아요. 최근에 뭐 앞서가는 에코프로 최근까지 잘 갔었던, 네. 이제 오늘 갔었던 뭐 포스코 그룹주나 LNF 같은 것들도 있지만, 암호그린텍 같은 이제 작은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2,000억밖에 안 되니까. 이런 작은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후발주로 또 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그린텍은 아직은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상승 그 폭이 좀 적게 나온 종목이라고 생각돼서 계속해서 저는 매수 의견, 보유 의견 드리는 거고요. 제가 16,000원을 단기 목표가로 제시했던 거는 너무 오래 가져가기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은 요쯤에서 파시면은 그래도 두 자릿수의 수익은 챙길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씀 드렸던 거고 사실은 저는 뭐 2만 원 이상도 간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제 과정이 많이 요동치고 험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목표가가 16,000원이었고 일단 방송에서 제시한 18,000원까지는 저는 더 괜찮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못 파셨던 분들은 나도 빨리 팔고 싶다, 16,000원 매도 더 가져가겠다, 18,000원 이상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 원하신다? 그러면 노란톡방에서 저의 사인을 대기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암호그린텍이 타 다른 배터리 종목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지 않기에 결론적으로는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면 18,000원에서 20,000원 선까지 홀딩 의견 주셨고요. 보다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적품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3월 14일에 매수했던 배터리 자동차 부품 관련주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지난 3월 23일 목요일에 장중 22% 급등 나오면서 9,700원 목표가 최고가 달성을 했는데요. 오늘 또 어떤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인지 컨트롤스가 지난번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지난주에 이제 감사 보고서가 제때 안 나오고 네. 미제출 기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투매가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나왔어요, 또. 지난주 금요일 날 감사 보고서 제출이 장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모든 악재들을 다 털어낸 상태가 됐습니다.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재료를 갖고 있으면서 또 수소차 관련 테마도 있고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주가가 너무 좀 저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수익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추천드렸을 때가 작년이었는데 그때 드리고 나서도 한 20% 이상 수익이 났었고 이번에도 저는 뭐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지난번에 23일 날에 나왔던 22%짜리 상승은 네. 이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그동안 못 갔던 이유가 감사 보고서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 해소가 됐고 배터리에 대한 전망은 너무 좋아서 진짜 이거는 뭐 이렇게 토를 달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전망에 대한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해당 업종에서도 순환매 많이 오른 종목은 꺾이고 덜 오른 종목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지 않은 인지 컨트롤스를 지금 담아놓는 거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못 사신 분들은 내일 사셔도 되고요. 보유하신 분 중에 더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떨어지면 좋겠는데 떨어질 만한 내용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노란톡방에서 전략 드릴 거고요. 정확한 매도 타이밍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또 추가 전략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인지 컨트롤스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감사 보고서 제출로 악재는 사라졌다 설명 주셨습니다. 또 지난 목요일 급등은 신호탄이다 이런 말씀과 함께 배터리 전망이 좋기 때문에 아직 덜 오른 인지 컨트롤스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16일에 매수했던 국전약품입니다. 좀 약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전약품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좀 아쉬운 게 이 회사가 이제 그 약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네. 사람들이 아직도 이 회사가 제약사인 줄 알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본업은 맞아요. 네. 그렇지만 작년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이제 소재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소재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2차 전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2차 전지 배터리 기업 또는 전자 소재 기업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 신사업에 지금 더 비중을 싣고 있고 제 생각이지만 올해나 내년쯤에 사명도 바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인식이 안 좋은 게 좀 아쉬워요, 저도. 그래서 제가 우리가 드렸던 가격이 6,000원대 중반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떨어진 상황이 됐는데 모아가시기에 좋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근에 바이오 제약주가 안 그래도 좀 약간 오르는 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네. 내일 셀트리온 주주총회가 아마 그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살아나고 있는 중이고요.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한 5,500원 선이면은 거의 뭐 그 정도면은 어떤 하방 지지선이 형성이 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본업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소재사업. 지금 이 소재사업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저평가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매수 의견, 물타기 가능 의견, 보유 의견 이렇게 종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전약품은 약품과 함께 작년 소재 사업을 시작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현재 모아가기 좋은 구간으로 설명 주셨고요. 본업인 부분과 또 바이오 섹터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또 단가 낮추는 전략도 역시나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9일에 매수했던 자율주행 관련주 세코닉스입니다. 세코닉스는 또 어떤 전략 새롭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도 약간 떨어지는 거 들어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좀 더 내려왔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시장의 트렌드 아시죠? 이번 달은 거의 배터리 관련주가 네. 장악을 했던 그런 이제 한 달이었었는데 세코닉스는 또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밀렸어요. 자, 그런데 요즘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왜 올라가는 거냐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또 서울 모터쇼가 있습니다. 이번 모터쇼는 다른 모터쇼와는 다르게 기간이 9일이에요. 지금까지 모터쇼 한 2, 3일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길게 하는 이유가 자동차도 나오지만 뭐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그리고 친환경적인 부분들, 뭐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흔히 말하는 게 모빌리티 쇼예요. 네. 자동차 쇼가 아니라. 그래서 다음 주에 정말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어서 아마 자동차 부품주나 자율주행차 또는 뭐 완성차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나온 수익들에 잘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선출매가 이번 주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재료 나오는 시간이니까 그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코닉스 지난주 금요일 날 아무런 재료 없이 11% 올랐는 게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출매가 들어온 거니까 잘 가져가시면 본전 이상 나오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제시한 네. 목표가 일단 저는 8,000원 이상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잘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코닉스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하는 서울 모터쇼가 9일 동안 이어지며 다른 때보다 길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관련 부품 종목들 주말 소식까지 체크해보시면서 보시고요. 또 선취매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세코닉스 목표가 8,000원 이상까지 보유로 AS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적풍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반도체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네. 네, 2차 전지는 제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맞아요. 네, 반도체 네.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종목명은 미래 반도체라는 기업이고요. 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월 말에 신규 상장을 좀 했고요. 특이점은 유통 가능 물량이 25%밖에 안 되는 품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구주 물량을 70% 이상을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버행 이슈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상장주들의 리스크가 뭐냐면은 오버행 이슈인데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다른 종목에 비해 다른 신규 상장주들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공모 IPO 시장 안에서 공모 진행할 때 900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이었고요. 일단은 잠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반도체 유통 전문 기업인데요. 삼성전자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유통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임원진들이 지금 삼성전자 출신입니다. 거의 100%가 삼성전자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전체 상품을 99% 삼성전자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제품을 그대로 갖다가 상품으로 변환을 해서 유통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좀 탄력적인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도 고가 기준했을 때 14% 이상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탄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좀 목표 수익률은 좀 짧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1,000원대 좀 제시를 좀 해드릴 거고 손절가는 18,700원대 제시를 해드리면서 목표 수익률은 한 5%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유통 전문 기업으로 삼성전자의 유통 파트너사이고요. 1월 말에 신규 상장한 품절 종목으로 오버행유시 적은 부분 설명 들어봤습니다. 탄력적 움직임 나오고 있고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8,700원에 수익률은 5%로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적품 전문가님의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내일장과 이번 주. 이번 주에 미국 지표가 큰 건 없지만 이제 목요일날 미국 GDP 발표가 있거든요. 이게 또 작은 재료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에 또 은행주들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폭탄들이 여기저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주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내일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배터리나 또 기술주를 빼놓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배터리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투자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이번에 7조 원의 규모를 들여서 작년에는 1조 원대였는데 엄청 늘었어요. 투자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가 테슬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좀 준 게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관련 수혜주고요. 이 회사는 국내 유일의,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국내 유일의 전체 공정 검사 장비 구축 기업으로 배터리 회사들이 이 생산 설비를 늘리고 새로운 공장을 짓고 확장하는 데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특히 K배터리 회사들이 이번에 이제 IRA를 기회로 북미 시장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4월 달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IRA 고 실무단들이 우리나라 와서 기업들이랑 조율을 좀 했죠. 그 결과물들이 4월 달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또는 미국 IRA 수혜주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준비한 종목의 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 그동안의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좀 유의미한 거래량이 발생을 좀 했고요. 그리고 주봉 차트로 크게 보시면은 작년에 상장한 이후로 이렇다 할 시세를 한 번도 못 내다가 이제 막 고개를 드는 종목이에요. 왜 이런 종목을 가져왔냐면 앞으로 장이 좋지 않을 때는 바닥주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드렸던 것처럼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가 잘 가는 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통점에 포함되는 종목으로 드렸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지 드리고 나서 이지도 바닥에서 오르기 시작하는 걸 들어가니까 얼마 안 있어서 급등이 나왔어요. 70% 시세가 나고 있고 조만간 100% 찍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을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한 종목이 이제 오늘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명은 8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수익률은 일단 단기주로 5% 정도 드리겠고요. 추가적인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나갈 계획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거시적인 리스크 배제하는 부분으로 단기 투자 관점으로 주셨습니다. LG 엔솔의 미국 애리조나에 7조 원 규모의 투자 소식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힌트 주셨고요.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 제2의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종목 힌트 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주에 대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8시이죠. 이제 적풍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지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황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내일 공략할 단기주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피곤하신 시간이니까 오늘 공개 방송은 역대급으로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추천 종목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갈 거니까 빨리 오셔서 들으시고 내일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늘 공략 가능한 전략주 짧고 빠르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잠시 후 10분 뒤인 8시부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